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 유닉스 계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유저 또는 루트 유저라고 하는 사용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유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유저는 그냥 컴퓨터의 사용자고 슈퍼 유저는 그 시스템에서 전지전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슈퍼 유저와 일반 유저의 차이점, 또 여러분이 슈퍼 유저가 되는 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뭐몇 번에 걸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어떤 명령을 실행할 때 일시적으로 슈퍼 유저의 권한,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접두사를 붙이나요? 슈퍼 유저가 하는 일이라는 뜻에서 sudo라고 하고 그리고 이 뒤에다가 슈퍼 유저만 할수 있는 어떠한 명령어를 실행시킨다고 했죠? 예를 들면 apt-get update 이런 명령. 예. 즉, 여러분이 현재 슈퍼 유저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이 뒤에 있는 명령을 실행한다 라고 할때 sudo를 썼습니다. 물론 모든 일반 유저가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동작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것이 가능한 사용자는 슈퍼 유저가 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 유저의 권한으로 활동하는 사용자인 것이죠. 예. 즉, 슈퍼 유저가 될수 있는 일반 사용자만이 그것을 할수 있고, 그냥 일반 사용자는 sudo를 쓸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 명령은 실행시키지 맙시다. Ctrl-C. 그럼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 시스템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슈퍼 유저의 권한을 갖게 되는 이런 sudo와 같은 명령도 있지만, 요거 말고, 슈퍼 유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용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슈퍼 유저가 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이 슈퍼 유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슈퍼 유저는 유저의 이름이 이렇게 이런 이름이 아니라 루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저는 루트가 아니니까 슈퍼 유저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저것은 이 사용자가 현재 일반 유저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현재 슈퍼 유저라면 저 기호가 샵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슈퍼 유저가 되는 법, 슈퍼 유저가 되면 뭐가 바뀌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령어를 실행시키기 전에 여러분이 우분투와 같은 운영체제를 쓰고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슈퍼 유저가 막혀 있습니다. 그걸 푸는 방법은 뒤에서 살펴볼 테니까 안 되시면 일단은 수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퍼 유저가 되기 위해서는 수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자, 이 수라는 명령어는 뭐냐면 change user id or become super user라고 되어 있죠. 즉, 여러분이 어떤 A라고 하는 사용자의 상태에서 B라는 사용자가 되고 싶을 때 수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동시에 한편으로 슈퍼 유저가 되고 싶을 때도 수를 씁니다. 아시겠죠? 문법은 수 뒤에 유저네임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한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 마이너스는 그냥 관습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좀 복잡한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쳐도 이것은 슈퍼 유저가 되겠다는 뜻이지만 명시적으로 루트라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엔터. 그럼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이 슈퍼 유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루트가 됐습니다. 즉, 현재 사용자는 루트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달러가 샵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여러분이 슈퍼 유저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명령어를 여러분이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리눅스를 쓰는 이유가
서버를 위해서 쓰고 있다면 여러분이 실수를 하면 그 실수는 여러분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유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은 슈퍼 유저로 활동하시면 안 돼요. 일반 유저로 활동하시다가 슈퍼 유저의 권한이 필요할 때는 sudo와 같은 명령어로 예외적으로 강력한 명령어를 수행하시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운영체제가 슈퍼 유저를 아예 막아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슈퍼 유저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서 이전에 있었던 egoing이 되고 싶다. 그럼 여기서 exit, exit 빠져나가다 라는 뜻이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아웃이 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egoing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고 몇몇 운영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우분투가 그런데요. 몇몇 운영체제는 루트 사용자를 막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루트 사용자에 걸려있는 락, 잠김을 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sudo, 현재 egoing이라는 사용자는 sudo를 쓸 수 있는 사용자입니다. sudo라고 하고 password 그리고 -u root라고 하면 이 -u는 unlock의 약자예요. 엔터를 치면 락이 풀립니다. 매뉴얼을 볼까요? man password change user password라고 되어 있는데 -u는 unlock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su-root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root 유저가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 unlock을 할 때 password가 root 사용자가 세팅이 된 적이 없다면 아마 password를 root 사용자가 사용할 password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password를 두 번 똑같은 password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만약에 루트 사용자를 보안적인 이유로 다시 락을 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운영체제건 간에 password-l root-l은 락을 건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루트는 락이 걸렸어요. 그러면 su-root 보시는 것처럼 authentication 인증이 fail 났다, 실패했다 라고 나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루트 사용자를 쓰지 않는 것, 락을 거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지 헷갈리는데 우리가 sudo 사용자로 접속을 하면 요걸 설명하려면 다시 락을 풀어야겠네요. sudo password-u unlock root 락을 푼다는 뜻이죠. su-root 라고 했을 때 pwd를 하게 되면 슬래시 root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root 사용자로 접속했을 때 디렉토리가 슬래시 root라는 것은 저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root라는 디렉토리가 루트라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는 어디에 있나요? 일반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빠져나가 볼까요? exit cd 물결. 이 물결은 뭐죠? 현재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특수 기호죠. 여기서 pwd를 하게 되면 egoing이라는 사람의 홈 디렉토리는 여기란 뜻입니다. 즉 일반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는 슬래시 홈 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용자가 egoing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root라는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와는 다른 방을 쓰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cd root, 즉 root라는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예, 접근이 아예 permission denied가 뜨죠. 접근이 안 됩니다. 일반 사용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cd 슬래시는 뭐예요?
최상위 디렉토리, 요걸 우리가 루트 디렉토리라고 하고 cd/root는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루트라는 디렉토리예요. 말장난 같죠? 예,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